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요나단과 사울왕의 죽음을 노래를 지어 애도하는 다윗.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그것을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은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사라졌구나. 힘센 용사들이 엎드러지고 말았네. 이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들으면 즐거워할 것이다. 가드와 아스글론성에 알리지 말아라. 이방 민족이 우쭐 댈까 하노라. 오 길보아 산들아, 내 위에 있으리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 땅은 언제나 황무지가 될 것이다. 거기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졌으니 사울의 방패에 기름칠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요나단의 활은 반드시 적의 피와 기름을 적셨고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던 사울과 요나단, 그들은 생전에도 함께 있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슬피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너희 옷을 끔 장식품으로 꾸몄다. 용사들이 전쟁터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높은 산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 슬퍼하노라. 그대는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고.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깊지 않았던가. 용사들이 쓰러졌으니 그들의 무기가 쓸모없게 되었구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요나단과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연인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과 그리고 자신을 원수처럼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 삶의 흔적과 능력을 안타까워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노래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이 대적과 원수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며 중보기도 하셨던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